네, 저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급성 감염 바이러스가 아닌 우리 몸의 만성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급성 감염 바이러스, 코로나나 독감에 대해서는 여러분 백신 혹은 치료제로서 많이 통제가 가능해요. 중증으로만 안 가고 사망만 되지 않는다면 결국 낫거든요. 근데 만성 감염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감염되는 감염된 무덤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평생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끊임없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성 감염 바이러스를 어떻게 치료할까?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머지않아 새로운 과학이 더 발전하면 우리가 만성 감염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소개 받은 대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이자 바이러스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박수 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칠 일이 많을 거예요. 일단 나는 약간 규칙을 정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웃고 있지만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조명이 강해서.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 무슨 뭐 소리로다가 조여하면 반칙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손 들어서는 안 되고 제가 여러분과 질문을 하면서 할 때 무조건 샤우팅을 하세요. 외치세요. 조여! 아니면 답을 외치든지. 그러면 제가 오늘 좀 준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전염병에 맞선 과학. 우리가 과학 덕분에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3년 만에 드디어 이렇게 오프라인 여러분과 모임을 갖게 돼서 아주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질병 많습니다. 암, 뭐 비만, 당뇨 있지만 이 전염병 특성이 매우 폭발성이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옮기죠. 이런 바이러스 세균들에 의해서 옮아갑니다. 자, 한번 여러분, 우리 이런 바이러스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바이러스 X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자 1명이 3명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면 우린 얘를 기초생산지수가 3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매 며칠마다 5일마다 복제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한번 자,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문제 푸는 걸 좋아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자, 한 명의 감염자가 30일 후에 총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을까? 여기 노란 옷 입은 이 학생, 729명? 어떻게 그게 산출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수학인데요. 제가 여기 오는 중고생들이 사실 굉장히 그 보통이 아니고 굉장히 동기부여가 높다는 거 들었지만, 어떻게 729명이 나오는지 이거 미적분보다도 어려운 거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는 이거는 제 개인이 준비한 상품이에요. 이런 게 이만큼 쌓여 있어요. 저 뒤에. 그래서 학생은 이따가 요 끝난 시간에 저 뒤에서 이걸 받아가기 바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좌측 상단에 노벨상 메달이 있죠. 저게 나온 건 아하, 저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는가? 이 전염병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꿔온 주요 게임 체인저 중에 하나였죠. 여기 보시면 약관의 29세의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평정하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전쟁 군인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갔지만 사실은 우리 그들이 여러 가지 세균 바이러스도 함께 전쟁터에 가져갔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전쟁에서 총칼에 의해서 승부가 난 것이 아니고 서로 가져간 세균 바이러스, 이게 그 B
피정복자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대개는 불리하게 작용했죠.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절대 망할 것 같은 로마, 비잔틴, 몽골 모두 결정타는 이러한 전염병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 독감에 1억 명 사망, 코로나19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77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고 지형지도 바뀌어요. 19세기에 황열병 때문에 저기 보면 옛날 미국 지도입니다. 가운데 빨간 지형을 프랑스가 갖고 있었어요. 프랑스 땅이었어요. 저길 프랑스 루이지애나 땅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가 결국 저 지배하고 있던 땅에서 황열병 때문에 무너져서 나폴레옹이 저 땅을 미국에게 단돈 1,500만 달러에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기회를 틈타서 시시탐탐 미국 동부에 있던 나라 저 조그만 지역이 서부로 진출하려고 했는데 프랑스가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한테 샀더니 서부를 쉽게 뭐 스페인, 멕시코를 다 물리치고 오늘날 미국을 저렇게 이룬 거죠. 뿐만 아니고 16세기 천연두 때문에 유럽인들이 남미를 가져갔죠. 그래서 남미가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가 막 들어갔습니다. 또한 천연자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식민지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아프리카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19세기까지. 왜? 아프리카에 들어갔다간 다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드디어 약간 말라리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말라리아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너도나도 저렇게 들어가서 그냥 자로 잰 듯이 여긴 내 땅 하고 저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점 저렇게 지도가 된 게 다 이런 연유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학 이전에 전염병 대처 방식은 어땠을까? 동서양 막론하고 모두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과학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14세기 중세에 흑사병이 돌아서 1억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억 명은 그 당시 유럽의 3분의 1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만 봐도 여기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전염병이 일어나서 5,60만 명이 사망을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대책은 뭡니까? 서양에서는 교회에 의존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니 병이 났습니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무속신앙 저렇게 무당 불러서 굿한다고 병이 물러가는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매우 쉽게 치료할 수 있어요. 다 과학의 성과인 거죠. 그런데 최초로 거의 과학적으로 전염병 원인을 체계적으로 밝힌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존 스노우의 워터 펌프, 물 펌프죠.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이는 펌프 본 적이 있겠죠? 옛날엔 저거로다가 식수원을 사용했죠. 1848년에 영국이 산업혁명을 딛고서 사람들이 마구 런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예, 런던의 그 브로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존 스노우라는 과학자가 의사죠. 이분이 원인이 무엇일까 해서 런던 시내에 있는 사망자 수, 환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집을 일일이 두드리면서 문의를 했어요. 몇백 명이 죽어나가는데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니까 그 빨간 지역에서 사망자가 점점 퍼져서 점점 열버져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그 가운데 가장 빨간 정점에 바로 저 물 공용 펌프가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수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이 오염된 물이 원인일 것이다 생각하고 런던시에 건의를 해서 물 펌프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에 콜레라가 싹 멈추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존 스노우는 콜레라 균이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물이 오염돼서 했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1884년에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코흐가 드디어 이 콜레라 균이 정말 세균이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뭐가 하나 떴죠? 자, 전염병과 오늘날 코로나19를 포함해서 모든 전염병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싸우게 해준 3대 기념병의 역사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이 답은 정답은 없어요. 이런 문제를 수능에는 못 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킬러 문항 될 수 있고 뭐 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정답은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못 받았다고 해서 서울대 교수 그 뭐 소송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 이건 자 한번 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번 외쳐볼 거야. 자기 누구일 것 같다. 파스텔로 나왔습니다. 페니실린, 현미경, 백신. 예, 알았습니다. 우리 저기 저 여학생 지금 네, 이 한 사람은 맞췄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요, 저 2층에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사회자분은 나중에 주로 질문을 저기서 시켜줘야 될 것 같아. 2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외쳐보세요. 자, 그래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제너는 백신의 아버지 면역학의 창시자죠. 지구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지구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가장 많이 구한 사람은 제너입니다. 정말 제너가 없었으면 아마 우리 이 땅에 지금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학의 아버지라는 파스텔르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모든 질병은 이러한 세균에 혹은 바이러스에서 일어난다는 이분이 밝혔고요. 그 다음 리스터가 방부 수술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세균, 바이러스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손가락에 상처를 받아서 여기에 치료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에 썩어가서 거의 그 당시 상처가 크게 나면 50%는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덕택에 큰 깨끗하게 하는 위생법이 발전했고,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마스크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격리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이분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요, 자, 제너가 1796년에 유럽을 휩쓸던 천연두가 지나가도 어떤 마을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목축업에 종사하는 아녀자들, 소, 양 젖을 짜서 우유, 치즈를 만들 이런 분들은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아하, 소에 있는 그 종기, 난 것에 있던 물질이 그 사람들을 천연두로부터 보호했을 거라는 가설을 갖고 직접 접종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저라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저 사람은 목숨을 제너는 담보로 했습니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들 주사 맞으면 엉덩이에서 소뿔이 날 거고 뿔이 나올 거고 막 그런 그림이 지금도 영국에 걸려있죠. 저렇게 백신 불신이 굉장히 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그림은 둘이 있죠. 제가 유명한 교과서에 많이 나온 그림인데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를 구분한 거예요. 너무나 효과가 근데 제너는 이 당시도 그 병원체의 정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병원체의 정체를 다 깨치게 해준 게 바로 파스텔르입니다. 파스텔르는 여러분 이거 고등학생이 다 알 겁니다. 유명한 그냥 백조의 목을 가지고 거기에 끓였더니 공기는 통하는데도 거기에 고깃국이 한 달 동안도 변하지 않고 있더라. 그런데 살짝 목을 깨서 공기는 통할 수 있게 하면 이게 일주일 만에 고기가 다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하, 보이진 않지만 어떤 미생물이 질병의 원인일까는 걸 이것을 알았죠. 뭐 지금 파스텔은 이분의 파스텔의 업적은 이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백신도 많이 개발했고요. 자,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이분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백신, 항생제, 의약품, 과학기술들이 발전해서 전염병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죠. 가장 최근에는 맨 아래 보겠지만 코로나19 백신도 개발이 되었고요. 자, 여러분, 1950년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사망 연령이 얼마였나, 수명이 얼마였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44세였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 만에 83.6세가 됐어요. 두 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40년을 우리 더 살았어요. 그런데 1900년도에 사망 원인 1, 2위, 3위가 뭐냐면 폐렴, 결핵, 설사, 장염이었어요. 그런데 100년 후에 2000년대에는 사망 원인 1, 2, 3위가 다르죠. 심장병, 암, 뇌졸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1900년대 저 1, 2, 사망 원인 1, 2, 3위의 원인의 공통점이 뭘까요?
누가 저기서 우리 2층에 2층 그 학생 예 얘기해 보세요. 또 2층에서 그냥 외치면 됩니다. 아, 예, 오케이. 예, 답이 나왔습니다. 예, 저기서 2층의 학생이 모두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근데 내가 지목을 못하니까 여기는 상품은 없습니다.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예, 이게 감염병이라는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코로나 때도 어김없이 백신 불신 운동이 일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시민들이 굉장히 의식이 높아서 잘 지킵니다. 근데 미국을 비롯한 이런 유럽 국가들은 백신 불신 운동이 엄청 일어서 사망도 많이 내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백신 덕분에 40년 동안 더 계속 백신 거부 운동을 할 수 있다. 그거죠. 그죠? 안 그랬으면 44살에 죽었을 겁니다. 자, 백신이 이 당시 제너에서부터 시작해서 초기에는 굉장히 최근까지 어떻게 만드느냐. 가장 평범한 일반적인 방법은 바이러스를 살아있는 세포에서 키우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이 돼요. 그러면 세포를 어디서 얻는가? 여러분, 유정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보통 프라이 먹는 무정란은 안 돼요. 유정란에서 유정란을 깬 다음에 뚜껑을 거기다가 바이러스를 접종하면 약 한 열흘 키우면 바이러스가 막 자랍니다. 이걸 바이러스를 주사기를 뽑아내서 얘를 불활성화 처리를 해요. 얘를 주사하는 게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맞은 독감 바이러스 백신도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계란 하나에서 두 사람 맞힐 분량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구가 80억인데요. 이거 가지고는 매우 속도도 느리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생명공학이 1980년대부터 발전하면서 이제는 병원체 자체를 넣지 않고 위험하잖아요. 병원체 성분의 어떤 항원이라는 걸 접종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바로 메신저RNA 백신 같은 것도 최근에 나왔죠. 스파이크 단백질 겉에 항원에 만드는 메신저RNA만 주입하면 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법은 매우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잘 만들 수 있고요. 더군다나 감염성이 없습니다. 안전하죠. 그 다음 또 하나 생산 공정을 표준화할 수 있다. 이건 뭐냐? 이런 메신저RNA 백신 기술은 병원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자동차 공장에 자동차 찍어내듯이 그 다음 과정은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 과학이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팬데믹도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너무 확실한 사실이에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만큼이나 확실해요. 자, 그러면 왜 팬데믹이 생겨날까? 여러분, 코로나19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그 조상이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러스도 어떤 동물에서 떠돌다가 사람에게 넘어온 거예요. 우리 얘를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들은 기후변화, 산림계가, 인구증가, 도시화 이런 거에 의해서 생태계를 파괴하면 사람과 인간이 동물이 마주칠 기회가 많죠. 그래서 동물이 있던 바이러스가 넘어오는 겁니다. 이게 교통망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조건은 점점 더 짙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로 동물, 사람 간의 잘못된 만남이 증가됩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저러한 아홉 가지 전염병은 매우 치사율이 높은 것들이죠. 자, 얘들을 옮기는 매개체가 여러분 뭘까요? 공통으로 하나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학생. 예. 모기. 맞나요? 지금 큰 애, 모기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 모기는 더운 곳에 살죠. 근데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점점 지구온난화가 돼서 서식지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도 서식지가 넘으니까 좋은 데로 옮겨가겠죠. 근데 사람들은 국경이 있어서 못 갑니다. 우리가 북한 땅 위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쾌적한 고산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좁은 지역으로 여기 인도를 표시하는데 인도가 지금 인구 1위입니다, 세계. 15억. 중국을 추월했어요. 인도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빨간색 여기에 살아요. 왜? 저기가 고지대고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만 그런가요? 동물도 시원한 거 좋아해요. 그럼 몰려들어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옮겨올 기회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로마가 전염병에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고속도로가. 그러니까 로마도 팬데믹에 가장 취약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연간 여러분 2종, 2종 이상의 바이러스가 인수공통감염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연간, 매년. 그런데 대부분은 더 이상 팬데믹으로 발전 안 하고 거기서 끝났을 뿐이에요. 운이 좋은 거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한탄 바이러스, 바로 우리 한국에서 발견된 거죠. 이게 저게 일어났던 거고요. 자,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야, 그까지 바이러스 하나 박멸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류 과학의학이 발전했지만 우리 인류의 노력으로 극복한 바이러스는 얼마 안 됩니다. 박멸한 건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바이러스가 세 개가 있습니다. 누가 알까요? 한번 누가? 여기 학생. 예, 천연두. 또? 네, 네, 학생. 소아마비. 또? 설사병. 네, 됐습니다. 저기 학생. 우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예, 천연두. 그 다음에 우역, 소에 대한 천연두죠. 그 다음에 저기 학생, 이건 굉장히 새로운 지식인데 소아마비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300명이 안 돼요, 환자가. 이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마비 맞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 병의 공통점이 뭐냐면 숙주가 한 종류라는 거죠. 천연두와 천연두는 오로지 사람만 감염시켜요. 소아마비도 오로지 바이러스 사람만 감염시켜요. 이렇게 숙주가 하나일 때는 제거 가능해요. 그런데 옆에 거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숙주를 보여주고 있어요. 온갖 동물들 다 감염돼요. 여러분, 박멸시키려면 어때야 돼요? 저런 동물들도 다 죽여야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저런 동물들 죽이려다 인간이 먼저 죽습니다. 절대 죽이려고 시도하면 여러분이 먼저 죽어요. 자, 우리 저 학생 상품 당첨입니다. 나중에 받아가세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태계의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없애면 모든 생태계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해롭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팬데믹은 그러면 예측 못해요? 아까 앞서 교수님이 말할 때 AI가 있는데 예측도 못할까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코뿔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지구상에서 싸움 대장 세 가지 동물 1, 2, 3위가 뭔지 아세요? 지상 최강의 동물 코끼리, 하마. 예,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아까 코끼리, 그 다음에 하마, 얘입니다. 코뿔소가 싸움 때죠. 얘들 링에 가둬놓고 싸우면 여러분 사자, 호랑이 힘도 못 쓰고 쳐요. 여기 지금 호랑이 사자 한 사람은 아닌 거야. 자, 얘가 온순해 보이고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자, 아까 걔가 온순한데 사람이 계속 가서 찝쩍거리거나 침범하면 와가지고 차를 뒤집어 엎어요. 그건 차들 사망한 사건,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사회, 문화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어떤 사건이 예측 가능하냐 할 때를 검은 백조 사건이냐 회색 코뿔소 사건이냐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검은 백조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야. 예를 들면 해성이 우리나라를 저 지구를 충돌한다든지. 그러나 일어나면 매우 파괴적이죠. 그런데 충분히 예상되지만 쉽게 무시하는 현상, 위협, 우린 얘를 회색 코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문제를 한번 드리죠. 과연 코로나19는 블랙스완이었을까 회색 코뿔소였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한결같이 회색 코뿔소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15년도에 이미 보고가 됐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바로 미국과 중국의 공동 연구진이 밝혀낸 거예요. 유명한 네이처에 쓰네. 근데 이게 바이러스 제목이 이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퍼지면 큰일 나겠다라는 제목이 그렇게 달린 겁니다. 근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2015년에 경고했는데도. 근데 저는 그러면 앞으로는 나아질까? 제 생각은 아닙니다. 또 과학자들이 정말 연구 열심히 해서 앞으로 5년 후에 뭐가 나올 때라도 저는 안 움직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인간이 미련하게 돼요. 자, 그럼 다음 팬데믹이 언제쯤 발생할까? 자, 지금 현재 1만여 바이러스 종이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약 50%의 확률로 발생하고 아까 같이 동물과 사람의 만남이 흔한 이러한 빨간 지역에 일어날 거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들에서 적어도 이 강의장인 대부분은 한 번 정도는 더 맞이할 겁니다. 자, 그런데 팬데믹을 그럼 어떻게 과학이 도전 극복해야 되나? 행운은 전략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메르스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34%였었어요. 10명 중에 3명 죽는 거 있었어요. 근데 팬데믹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날 때까지 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나야지 완치되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과학의 발전으로서 인수공통감염 추적이 더 쉬워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전체를 계속 서열을 밝혀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아까 AI를 이용하면 질병관심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떤 질병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측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코로나19가 사실 백신이 1년 만에 광속 개발됐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사실은 이에 대한 기본 연구가 여기 메신저RNA 연구 30년, 그 다음에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가 이미 지난 20년 동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카 에볼라 바이러스 메신저RNA 백신을 개발 중이었었어요. 근데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단지 플랫폼만 바꿨을 뿐이에요. 이런 것이지 1년 만에 만든 건 아닙니다. 적어도 20, 30년에 그런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앞으로 100일 안에 만들어야 된다.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일 미션에서 뒤에 모든 임상 과정은 아까 플랫폼을 만들면 돼요. 근데 이 앞부분, 조기 탐지, 복제 기준 이런 연구는 기초 연구입니다. 여기가 없으면 아무리 해도 백신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학기술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와 같이 파란색으로 쓰여진 이러한 분야가 계속 많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는 옵션을 많이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수님께서 전염병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훨씬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자, 그중에서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알파, 델타, 오미크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매번 주사 여러 번 맞았죠. 그러지 말고 변이체 바이러스에도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용 백신은 불가할까? 이게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각인 현상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일부 동물들 중에서는 알에서 깨어날 때 최초로 목격한 사람을 어미로 따르는 동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기 오리 새끼들 제일 부화할 때 봅니다. 그 부화한 알 위에 행글라이더를 놓으면 행글라이더를 어미로 알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게 로렌츠 박사의 원리인데요. 이렇게 이 각인 현상이 면역학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면역에서 발견돼요. 뭐냐면 바로 면역 반응은 우리 면역 시스템은 맨 처음 최초로 마주친 그 병원체만을 더 잘 인식하고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일어나냐? 자, 여러분 알파 코로나19에 걸렸어요. 그럼 몸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만들어지지? 항체가 만들어지는지 볼까요? 파란색 만들어지죠. 근데 이 사람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걸렸어요. 그럼 이번에 어떤 항체가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노란 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 맞던 애를 선호해요. 그 다음에 오미크론에 걸렸네? 이번에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또 알파에 대한 항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얼마 안 나와요. 이게 면역 각인 현상 때문에 이렇거든요. 이거를 극복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디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생체 인식 기술 중에서 우리 얼굴이잖아요. 얼굴을 했는데 얼굴을 성형하면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저게 지문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데가 홍채예요. 여기는 성형이 불가해요. 압구정에서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의 변하지 않는 부위는 어딘가? 바이러스도 바로 스파이크 단백질이 얼굴이거든요. 얼굴은 얘가 맨날 변이를 해서 못 알아봐. 그런데 그 뭐 아래 몸통 부분이 있어요. 여긴 변이가 안 생겨서 과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도록 지금 하고 있고 성과를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막 백신인데 여러분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점막, 하나는 상처나 물리는 거죠. 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백신은 어디냐? 그 병원체가 들어오는 길목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독감은 호흡기 비강에 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위험해요. 왜? 여기 잘못 뿌려줬다가는 이 뇌신경이 가깝기 때문에 뇌에 큰 지장이 있어서 아직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게 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자연 감염과 비강 코에다 뿌리면 IgA, IgG 항체가 다 나와요. IgA는 점막을 지키는 항체다. IgG는 우리 혈액에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는 항체예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지금 점막 백신을 개발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필요해요. 지금은 마이너스 80도씨에 저장해야 되잖아요, 백신을.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열 민감성을 해결해야 되고 접종 방법을 더 쉽게 개선해야 되고 백신 배포 방법을 저렇게 먼 지역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자, 한국의 팬데믹 여러 세 번째 왔습니다. 그게 최근에. 그런데 한국의 대처는 과학적이었는가? 사스, 메르스, 저때 여기 보시면 김치 때문이다. 우리가 안 걸린 게. 그 다음에 메르스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낙타 접촉 금지다. 그 대책을 내놨어요. 국민들 여러분 낙타 가까이 가지 마세요 했어요. 낙타 어디 가면 볼 수 있나? 종로에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과학적일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코로나19 어땠습니까? 전 세계 사망률 1%였는데 한국 0.1%였어요. 10분의 1. 그러니까 한국의 대응은 매우 잘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근데 대비는 어떨까? 한국 백신 만들었나요? 전염병에 대한 예산 늘리고 있나? 글쎄요. 자, 우리 한국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는 실패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만들었는데 이미 늦게 해서 접종까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백신은 돈이 없는데요? 경제가 약한데? 아닙니다. 한국 경제 규모 10입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경제력이 훨씬 낮은 쿠바, 트리키에 이라는 백신을 개발해서 성공이 효율 높은 백신을 개발해서 마쳤습니다. 이거는 백신은 온 국민과 정부의 의지 문제입니다. 그렇게 고도 테크닉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아마도 이런 빨간 바이러스, 버냐 바이러스인데요. 한탄크림, 라사 등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터지면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이런 백신은 나라에서 수입할 수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린 백신을 개발해야 되고요. 자,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 다 1951년분에서 바이러스 면역분에 노벨상이 24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알겠죠? 여러분, 여기 우리 영재 학생들 노벨상 받으려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통계학 가능할까요? 좀 이따 화학, 물리? 거기 너무 어려워요. 발견될 게 다 발견됐어. 그런데 다행인 거는 여러분, 팬데믹은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계속 줄 겁니다. 그런데 제너와 파스텔르는 그 위대한 업적에서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왜? 그래요. 1901년부터 시작되는 이분들은 죽었어요. 근데 우리 모두 나 같은 사람은 이분 덕분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계관을 지금 씌워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그러더라고요. 주최 측에서 여기 우리 후학들에게 한 가지 좀 해줄 말이 없냐. 근데 제가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의 크기가 나의 한계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천재가 과학하는 거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내 생각을 키우는데 보통 우리 이 예를 들어요. 코이라는 이 물고기는 흥미로워요. 이놈은 어항에 키우면 성체 크기가 5 내지 8cm. 이놈을 수족관으로 옮기면 25cm까지 자랍니다. 강물에 풀어놓으면 1m까지 자라요. 바로 주변 환경과 나의 의지가 나의 한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너무 스스로 여러분 난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점프하려면 저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세상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나의 꿈의 크기를 넓히는 방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행 독서예요. 여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지 또한 독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걸 여러분 하기 바라요. 저 교수님 지금 대치동하고 숙제해야 되는데 무슨 저런 소리 하고 있나. 여러분 대치동에 계속 앉아있는 사람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자주 쉬어주고 휴식하고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 말 믿으세요 여러분. 조금 그런데 독서를 내가 어디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독서를 교수님 저 핸드폰 보고 맨날 하는데요. 핸드폰으로 읽는 건 독서가 아니라고 그래요. 즉 직접 책으로 읽어야만 논리력이 생긴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래요. 그건 전문가가 한 말을 제가 인용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자, 전염병의 과학이 맞서서 우리가 이만큼 있는데요. 사실은 과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세균과의 공존입니다. 이게 진짜 대책이지 과학은 어쩔 수 없이 대체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찰 있는 강연 들려주신 안광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죠. 네, 오프라인으로 들으시길 잘하셨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에다가 또 재미까지 잡아주신, 그리고 여러분이 노벨상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당히 분명하게 알려주신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저 통계학과 교수들이 나보고 욕할 것 같은데. 저도 사전에 이게 합의가 된 얘기인지 약간 궁금했는데, 이따 끝나고 잘 원만한 합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퀴즈 맞히시는 소리가 저 밖에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대답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강연 중에 혹시 아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코뿔소 말고도 크고 강한 동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글자 혹시? 베어.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스누곰을 받을 수 있는 네. 질문 시간 가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곰이었어요. 네. 그러면 역시 교수님 강연에도 사전 질문이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부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 사스메르스,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치명적인 전염병의 발생 주기가 점점 단축되어 가는 듯한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하다고 김준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아, 네, 김준 군 질문이 예리한데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인구는 지구 인구 점점 더 많아지고 생태계는 점점 먹고 살려 하니까 저 파괴가 많이 되니까 동물과 사람과의 접촉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한은 팬데믹이 점점 주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네. 예. 그 주기가 짧아지고 팬데믹이 올 때마다 또 노벨상의 기회가 여기 여러분들이 받을 거예요. 예, 자주 오는 거군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전 질문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한 상황일 때부터 들었던 의문인데 왜 과학자들은 치료제보다 백신 개발을 더 우선시하나요? 오히려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정다진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자, 정다진 님은 좀 이쪽 분야 잘하는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치료제와 백신의 차이를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이거 같은 게 아닙니다. 백신은 질병으로부터 원천 보호하려고 하는 게 백신이고요. 치료제는 일단 걸렸는데 걸린 거를 어떻게 중증을 완화시키고 나을까, 이게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백신을 개발해서 멀리 퍼지지 않은 환자 수를 줄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또 백신을 맞으면 아프긴 아프지만 덜 아프거든요. 근데 치료제는 바이러스 세균은 전염병이잖아요. 근데 치료제라는 거는 어떤 거 투여했을 때 우리가 그래 효력이 좋네, 이게 한 나자 70% 나아졌어, 오늘 30%는 괜찮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어떻다고요?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100%가 나야 돼요. 근데 100%를 낳을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치료제 개발은 정말 어렵습니다. 더 비용도 훨씬 많은 거고요. 네, 치료제와 백신의 차이부터 짚어주셔서 너무 유용한 답변이었습니다. 혹시 사전 질문 하나 더 볼까요? 이상적으로는 첫 전염병이 발생한 지 100일 만에 예방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을 완성시키면 여러 부작용이 따를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것과 현재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을 만큼 개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민 님 질문입니다. 아, 이정민 씨, 고맙습니다. 내가 시간이 아까 쫓겨가지고 거기를 설명을 자주 했는데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WHO 세계보건기구가 주창하는 100일 미션은 보통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기본 연구, 이게 어떤 바이러스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DNA, RNA 서열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 항원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기초 과학이죠. 근데 뒷부분 임상 1, 2, 3 실험, 그다음에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데, 이 뒷부분은 병원처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미
플랫폼을 짜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쉬워요. 그런데 앞부분에 그 연구 있죠. 그 연구도 이미 정확히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버냐 바이러스 패밀리, 버냐 바이러스에 속하는 바이러스들이 위험한 게 많이 있거든요. 한탄 바이러스는 모두.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대표 바이러스를 하나 연구해놓으면 그에 유사한 바이러스는 서로 구조도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SARS, 메르스, 코로나19가 사촌이잖아요. 코로나. 그러니까 이번이 쉬웠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거를 평소에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뭐 딴 나라 예를 들면 미국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적어도 바이러스의 인수공통 감염 일으키는 바이러스과가 총 23개의 패밀리가 있어요. 물론 23개의 패밀리를 다하면 바이러스 종류가 한 1000종이 가까이 되겠죠. 23개의 패밀리에 대해서 대표적인 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 연구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 눈에 그쪽 연구팀도 한 10개 팀 이거 연구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우리나라에 저건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늦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한 바이러스 패밀리에 대해서 지금 잘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부작용을 줄이려면 평소에 그 사촌지간 연구를 하고 있어야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네요. 네, 사전 질문 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강연 종료 후에 로비 후 안내데스크에서 꼭 배열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 질문 가보겠습니다. 급습해서 하나 둘 셋! 네, 사실 네 요쪽에 네 제가 조금 네 빨리 들어주신 분이 계세요. 요 4열에요. 4열에 요 큰 통로에 바로 가에 그 통로 옆에 앉아 계신 요쪽입니다. 이행입니다. 아래쪽 네 요쪽입니다. 저기 네 이제 손 들락말락 하시는 몇 칸 더 앞으로 오시면 회색 네 여자분 네 맞습니다. 네. 흑사병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데 위험하지는 않은지 그 여기 어딘가에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 바이러스가 위험하지는 않은지 왜 그런지 궁금해요. 네. 네, 흑사병이 어마어마한 병이죠. 몇억 명을 사망하는 원인인데 흑사병은 아까 주변에 있는 세균이 옮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후로 지난 100년 동안에 많은 항생제가 개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렸어도 그런 항생제로서 우리가 세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 있겠지만 이제 위협적인 병은 아닌 거죠. 네, 위협적이지 않아서 저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곰을 드릴 거고요. 또 다음 질문 저 1열에요. 1행에 초록색 폰에 글자 써서 이렇게 돌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저거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저런 전략을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17살 이제 일산에서 온 홍창현이라고 합니다. 예, 선생님. 네. 이제 교수님께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 병원체가 저희 몸에 들어오면 저희 몸이 일종의 병원체의 숙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기생충 같은 건 숙주랑 공생을 하고 이제 숙주를 죽이진 않는데 왜 병원체들은 저희 몸이 숙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요? 오케이. 우선 조금 학생도 불행한 말씀을 드리면 아직 17살이랍니다. 팬데믹을 맞을 확률은 100%예요. 다시 한번 일생에서 먼저. 저는 사실을 장담, 저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 없이 저는 딴 데 갈 수도 있어요. 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바이러스는 절대 기생체라고 그러죠. 얘들은 그 숙주에서 증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독해서 숙주가 죽어버리면 자기가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모든 바이러스 세균들은 가능한 한 그 숙주랑 공존하려고 온 게 그나마 그렇게 조금 아픈 거예요. 이미 너무 독한 애들은 숙주를 죽여버리고 본인도 사라졌어요. 그런 것이죠. 예, 그 생명의 진화의 그런 본능상 공존적에 맞죠.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강하면 이미 네,
네, 좋은 곳에 다른 곳에 네, 가 있는 걸 수 있다는. 네, 바이러스는 사실 죄가 없습니다. 네, 죄. 네, 우리 모두 무죄고 바이러스도 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현장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폰에 글자 띄운 걸 말씀드리니까 이제 창의력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2층에 3열에 맨 앞줄 이행 보시면은 이제 책을 흔드시는 분이. 네, 아, 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제 창의력들이 마구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동물로부터 감염병이 나온다고 했는데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감염병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물론 사람으로부터 나왔는지 그 구분하기 매우 어려워요. 일단 사람에 감염되면 사람끼리는 자유롭게 오가거든요. 오가는데 그걸 이제 판단하는 동물로부터 왔다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계속됐던 게 지금 계속 100년, 1000년 동안 오면서 어떤 현상으로 그게 숙주와 공존했던 어떤 전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병이 생긴다는 것은 새로 원래는 그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도 그 동물 숙주는 안 아프거든요. 근데 갑자기 숙주가 바뀌면 이 사람한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사람을 이렇게 나왔다. 라는 거는 확인도 어려울 뿐더러 그럴 가능성이 전 적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 역시나 교수님도 열정적이신데 청중분들도 정말 열정적이셔서 제가 교수님 나오실 때마다 한 발짝 한 발짝 나왔는데 저희가 여기까지 네 앞에 나와 있었어요. 자꾸 다가가고 싶은 아 예예예 예, 예.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정말 아쉽게도 현장 질문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잠깐만 하나 긴급으로. 긴급이요? 나한테 10초만 주세요. 예, 그러시죠. 자, 하다 보니까 여기 안 보여가지고 상품이 제가 준비한 게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불을 한번 켜주시겠어요? 근데 혹시 자 오늘 여러분 온 중에서 자기는 섬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손으로 섬. 자, 자 오케이. 섬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좋습니다. 맞네요. 예. 자 제주도 빼고. 예, 좋습니다. 제주도 빼고 섬에 온 사람들은 이따가 선착순으로 가서 안광수 교수 강연에 선물 받으러 와서 가서 가져가세요. 알았어요? 아, 근데 예. 너무 일찍 소진될 겁니다. 아, 여의도는 섬이 아닙니다. 아, 네, 여의도 나와서 네, 저도 네, 달려갈 뻔했어요. 제주도 네. 그 자기 아마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주소를 거기서 제주를 제한 섬. 교수님 주민등록증이 없으신 분들이지만 네. 그럼 얘기하면 줄 겁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주민등록 등본을 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공개 강연 해주신 관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제가 자꾸 시간 초과해서 죄송한데 아 정말 제가 여기 이 분에 넘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남다리 느끼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저 시골 출신입니다. 저 충청북도에 어느 시골 출신인데 어떻게 이제 오다 보니까 서울대를 왔는데 이 건물이 1984년도쯤에 지어졌어요. 그때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여기서 들어와서 이제 청중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보는데 너무 으리으리한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어느덧 이게 40년이 지나서 사실은 여러분 이게 내일 모레부터 거의 새로 짓다시피 이게 증축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또 열의 높은 1500명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할 수 있었다는 게 아 제가 지난 40년 동안 헛살진 않았구나. 감히 내가 어떻게 인만사 이 자리에 못 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아, 네. 이미 많이들 감동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섬에서 오신 분들 빨리 가셔야 이제 소진 전에 받으실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말 통찰 있는 강의 해주신 안광석 교수님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